우리 얘기한 거 이거 누가 먼저 성공하나? 그래 그래 그래. 아... 뭐 할지는 그냥 가면서 얘기하고. 그래. 뭐? 아씨. 오. 아씨. 이거 뭐라? 뭐? 사인을 줘. 하나, 둘, 셋, 고! 하나, 둘, 셋, 고! 오! 오! 근육이 막 말을 하네. 야, 근육 봐. 오! 야, 남자들이! 오! 아직 몰라요. 뭐야? 누가 이겼어? 어떻게 했어? 누가 더 빨랐어? 선서. 야. 잘한다.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성수 씨 멋있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어. 너무 힘들겠다, 근데 진짜. 아이스크림 좋아해? 좋아하지. 벽 타느라 수고했으니까 누나 사줄게. 그래서 소원은 뭐... 소원... 티 안 나는 소원 말하는 거 아니야? 나를 이용해서 다른 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. 그래, 그러고 몰래 내가 하겠습니다. 해줄게. 오케이. 나는 무조건 해주고. 나 해줄게. 오늘 안으로만 써.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. 해보십시오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오늘까지. 콜 때려. 오늘까지. 확실히 있어요. 어이, 거봐. 거봐, 방금 씨한테 마음이 생겼다니까. 그래, 어쩐지. 밝고 귀엽잖아. 맞아. 어쩐지. 방글 씨가 이제 어떤 대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가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선에서 경쾌하고 즐거운 어떤 분위기를 되게 조성을 잘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되게 괜찮은 기분을 느꼈다. 야, 근데 티 안 나는 플러팅 이거였구나. 광근 씨가 눈치를 챘을까? 전혀 못 챘을 것 같아. 진짜 몰랐어. 티 안 나는. 진짜 몰랐어. 그래서 소원으로 눈치채게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. 소원이 안 돼. 티 안 나는 플러팅 하는 사람은 티 안 나는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데이트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필요하죠.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.